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오늘 방송은 엔코더 모듈 동작에 대해서 할 건데요. 오랜만에 화면에 얼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뭔가 좀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얼굴 나오니까. 오늘 뭐 방송 시작하자마자 지금 한분 오셨는데, 페도라님 오셨는데. 등록해놓고 오셨으니까,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만약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일단은 오늘은 이제 엔코더 모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리모컨으로 이제, 요 리모컨 센서였죠? 리모컨 센서로 해서, 이것저것 이제 LED를 좀 이제 여러 가지 색으로 제어하는 걸 해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별건 없고요. 리모컨은 이제 해봤으니까 이제 치우고 옆으로 치우고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요 엔코더 동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이거. 아, 이쪽이 더잘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기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위가 클럽, 그 다음에 DT, 스위치, 그 다음에 플러스, 그라운드, 요런 식으로 다섯 핀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섯 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요, 엔코더 회전하는 것만 치면, 그냥, 뭐랄까, 여기 이제 클럭이랑 DT만 있어도 되는데, 여기 스위치라고 있는데, 이 엔코더를 누르면은 스위치 기능도 하거든요. 소리 들리시나 모르겠는데, 눌리는 거 보이시죠? 스위치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뭐 일종의 그냥 저희 조이스틱처럼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위치 기능까지 있는. 그래서 뭐 일단은 오늘은 뭐 이제 스위치 기능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 엔코더 이제 좌우 돌릴 때 방향이랑 뭐 이제 속도 같은 거뭐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다 빼볼게요. 일단 전원은 그대로 쓸 거니까 검은색, 빨간색은 놔두고 나머지 신호선들은 다 빼고 이렇게 놔두고 역시나 이제 요거 오늘은 사실 LED 안할것 같으니까 이것도 저항도 빼고 LED도 뺄게요.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걸로 자리 바꿔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엔코더. 지금 일단 이번 중국 강좌는 요 이제 센서들로 좀 준비를 했는데 거의 다 해가고 제 생각에는 거의 다 해가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사실 재밌는 게 요거 이제 리모컨 뭐온 습도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요 엔코더죠 로터리 엔코더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LED들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리드 스위치라고 있는데 리드 스위치가 뭐냐면 일종의 그 자기력을 이용한 온오프 스위치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뭐 별거 없어서 좀 중요한 거 같은 경우에 뭐 조이스틱이나 릴레이 정도가 있는데 마이크도 당연히 있겠고요. 뭐이 정도가 있겠는데 이건 뭐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뭐 하트비트 있는데 하트 센서인 것 같거든요. 요거 말고 제가 하트 센서 쓸 때는 유명한 오픈 소스가 있거든요. 하트 센서. 아 요거네. 요건데 요 저희 지금 요즘에 웨어러블로 많이 쓰는 건데 요 하트 센서거든요. 심박 센서라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음 시간은 아니고 다음에 할땐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뭐 별거 없겠지만 요거 한번 준비해보고 저 오픈 하드웨어라서 인터넷 치면은 이거 되게 하드웨어까지 다 오픈돼 있어요. 아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없는 게 없어요. 다 오픈이에요. 오픈 회로도 뭐 이런 거 감춰가지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을 거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번 요 초음파 센서를 좀 준비를 해볼게요. 여기 센서류에 없는 건데 뭐 어쨌든 기본 센서 중에 하나니까
초음파 센서가 뭐냐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어떤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뭐 어쨌든 오늘은 센서들 중에서 요 로터리 앵코더를 한번 빠르게 30분 이내로, 언제나 30분 이내로 하려는데 계속 늦어지는데 30분 이내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 로터리 앵코더, 그다음에 요 아두이노, 그다음에 요거 이제 할 브레드보드, 그다음에 요 이제 선들이 되겠죠. 일단은 로터리 앵코더가 한번 뭔지 알아보도록 하죠. 언제나처럼 브라우저를 켜서 크롬을 켜서, 저는 이제 익스플로러 잘안 쓰고 크롬을 좀 쓰는데 그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편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디 만들어 놓고 공유하는 게 편해서 뭐 이런 것도 뭐 참조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산만한데 로터리 앵코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터리 앵코더 지금 이미지로 찾으면 지금 별의별게 나오는데, 요거 사실 로터리 앵코더 매뉴얼 같은 로터리 앵코더들인데, 요게 이제 모터에다가 쓰는 거거든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 모터 같은 경우에 이제 축을 여기에다 껴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 모터가 회전하는 어떤 방향이라던가 속도를 좀알수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이제 가운데 있는 걸 이렇게 돌리면 그런 걸알수 있거든요. 이 신호가 나와요. 요 신호는 어떻게 신호가 나오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 저희가 쓰는, 여기 있네요. 저희가 쓰는 거. 지금 저희가 쓸 거는 요런 식으로 생겼죠. 이것도 이제 어쨌든 앵코더의 일종인데, 앵코더, 아두이노 앵코더로 찾아보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네요. 아두이노 앵코더라고 치니까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앵코더라 하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지금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오디오 볼륨이라던가 옛날 TV 같은 거 볼륨 돌리잖아요. 그런 거에 좀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채널 몇번 돌렸는지라던가 오디오 볼륨 같은 거 요거 얼마나 회전됐는지 요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또 뭐가 있을까?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앵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 방향, 왼쪽으로 회전했는지 오른쪽으로 회전했는지 요 방향 알수 있거나, 아니면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거나 뭐 요런 정도를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회전하는 각도를 좀알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까지 회전을 했는지. 그 정도가 이제 앵코더의 어떤 기능인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좀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어서, 해외 사이트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늘 이용할 것도 지금 이 부분, 이 사이트에서 자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앵코더라고 있는데, 요거 라이브러리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게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사이트가. 지금 밖에서 뭐 치고 난리 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밖에서만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일단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금 앵코더 회로는 뭐 이런 식으로 썼고요. 지금 보드에 대해서도 간단히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줬네요. 지금 뭐 이것저것에 연결하라고 돼 있는데, 베스트 퍼포먼스가 있어요. 이거 되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게 뭐냐면, 아두이노 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중국 강자니까 대략적으로 좀 아실 텐데, 아두이노 여기 보시면은, 잠깐 이걸 치우고, 아두이노를 보시면은, 아두이노에서 이제 여러 디지털 핀들이 있지만 외부 신호를 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가 뭐냐면 칩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외부에 있는 신호를 칩에서 지원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인터럽트 핀이 있어요. 그게 아두이노의 2, 3번 핀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보면은 베스트 퍼포먼스라고 나오잖아요. 이 앵코더에서 이제, 이 앵코더죠. 앵코더. 이 앵코더에서 나오는 두 개의 신호를 저 외부에 있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로, 이제 외부 인터럽트로 받게 되면 베스트 퍼포먼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절대 안 놓치는 거죠. 이 핵심은 신호를 절대 안 놓치는 거예요. 다 입력을 제대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제 사실 아두이노에서 이제 이 인터럽트 이 엔코더 신호만 집중해서 받으면 상관없는데 사실 그러면은 뭐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죠.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아두이노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블루투스로 같이 연동해서 쓴다거나 와이파이를 연동해서 쓴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 엔코더 신호를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외부 인터럽트 신호를 쓰게 되면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 외부 이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요거 많이 쓰는 게 이제 슬립 모드를 빠져나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쓰는데 요 베스트 퍼포먼스는 그요 엔코더의 두 가지 신호를 다 외부 인터럽트에 연결했을 때 베스트가 되고요. 굿 퍼포먼스는 그 중에 하나만 두 가지 그 엔코더 핀 중에 하나만 연결했을 때굿 퍼포먼스가 되고 로우 퍼포먼스는 그냥 일반 아두이노 일반 디지털 핀에다가 그냥 연결을 하는 거죠. 외부 인터럽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호 로스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돌리다 보면. 그런 게 되겠고요. 지금 각종 보드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희는 아두이노 우노니까 지금 외부 인터럽트 2, 3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라고 돼 있죠. LED는 뭐 13번 핀인데 뭐 쓸지 안 쓸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원하는 어떤 라이브러리 사용법인데 이거는 제가 소스코드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사이트가 좋은 게 지금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그림이 움직여요. 보이시죠? 이게 클럭이 엔코더 돌릴 때마다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쉽게 볼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엔코더의 원리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돌아가는 회전체에 구멍 뚫린 게 있는데 저 구멍이 조밀하면 조밀할수록 엔코더가 정밀하다고 보시면 되고 가격도 엄청 비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산업용으로 쓰는 거는 저기 굉장히 조밀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뭐 엔코더의 어떤 한 종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요 종류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런 구멍 뚫린 종류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가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반대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CW 돌리고 CCW로 돌리는지는 요 이제 엔코더 신호를 보고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요런 원리라는 거. 아, 참. 잘 만들어 놨네요. 그다음에 소스 코드. 요 소스 코드 나와 있는데 아마 예제 코드인 것 같은데 저희는 아두이노 기본 라이브러리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써 있고 뭐 이것저것 지금 요 회로인 것 같은데 다 깨졌네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아, 엔코더. 기본은 끝났네요. 저희는 뭐 엔코더 지금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지만 아두이노 엔코더 회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그나마 난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엔코더 전원 연결하고 저희는 요거 엔코더 쓸 거죠. 요 엔코더 쓸 건데. 보시면은 지금 클럭 DT 요게 그 아두이노의 2번 클럭이랑 DT를 아두이노의 2번 3번 요런 식으로 연결할 거예요. 스위치는 이번 시간에 안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이제 VCC 아두이노의 VCC 5V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라운드가 되겠고 요렇게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아두이노 여기도 뭐 2, 3번 그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그대로니까 한번 연결을 바로 해 볼게요. 연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요거죠. 요거를 여기다가 꽂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위에부터 지금 클럭, DT, 스위치, 플러스 그라운드인데 그러면 저희는 플러스 그라운드부터 연결해 볼게요. 플러스 그다음에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플러스 그라운드 연결돼 있죠. 플러스 그라운드 연결했고 그다음에 아두이노 2, 3번 핀이 필요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하얀색, 파란색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오늘은 뭐 이것까지만 연결하면 하드웨어는 간편하네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요 흰색은 2번에다 아두이노 2번 핀 0번, 1번, 2번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파란색을 아두이노 3번 핀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USB를 연결해서 아두이노 동작을 한번 봐볼게요.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아마 지금 아두이노에는 리모컨 아마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플러스에는 5V, 아두이노 5V,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랑 연결하고, 클럭은 2번 핀, 흰색 선, 그 다음에 DT는 파란색 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어요. 요거 이제 한번 돌려보면은 뭐 신호가 막 나올 텐데, 일단은 한번 이제 아두이노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아두이노를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옛날에 저도 한번 이거 써봤었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안 써봐서 라이브러리가 안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어차피 라이브러리 까는 것도 같이 할겸 해서 좀 한번 안 깔고 있어 봤어요. 일단은 라이브러리 까는 것도, 아이고, 지금 다 뒤로 날아갔는데, 다시 가져와야겠네요. 아, 정신없네요. 방송사고 수준인데. 네, 여기까지. 그다음에 아두이노를 켜고 이런 식으로네요. 그다음에 파일을 누르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이제는 뭐 다들 문제없이 추가하시리라 봅니다. 처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관리로 먼저 들어가서 엔코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엔코더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파울 스테프리젠 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이거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금방 되네요. 설치 인스톨드 돼 있고 닫기 누르고 그다음에 파일 누르고 제대로 설치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것저것 라이브러리들이 많은데 어디 설치됐나? 여기 있네요. 일단은 저희는 베이직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베이직을 열면 뒤에 있는 거 끄고 지금 라이브러리 설치한 거 가져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앞에 지금 라이브러리 어디서 가져왔는지랑 뭐 베이직 익잠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이제 라이브러리 가져다 쓰려면 요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엔코더를 이제 어디다 연결한 건데 아까 설명드린 거 여기다 지금 다시 한번 자세히 나와 있네요. 베스트 퍼포먼스는 인터럽트 핀에다 연결을 하고 굿 퍼포먼스는 두핀다 외부 인터럽트 핀에다 연결하고 굿 퍼포먼스는 둘 중에 하나 핀만 외부 인터럽트 그다음에 로우 퍼포먼스는 그냥 일반 디지털 핀에다 연결하라는 얘긴데 이것도 일단 삭제. 저희는 아두이노 우노스이고 그다음에 지금 외부 인터럽트에 다 연결할 거니까 2, 3번으로 연결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희 LED 안 쓰니까 이거 삭제하고 그다음에 시리얼 통신으로 이제 확인할 거니까 시리얼 통신을 9600이라는 속도로 지금 맞춰준 상태에서 첫 번째 베이직 엔코더 테스트. 라는 글씨를 띄워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홀드 포지션은 일단은 초기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값. 그 다음에 루프는 이제 셋업이 그 아두이노 이제 다 아시겠죠? 따로 설명 안 들어도 이 셋업이 이제 아두이노 시작할 때 초기화하는 부분이고 한 번만 실행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좀 헷갈리니까 위로 뺄게요. 이건 이제 전역 변수라 그러는데 뭐 그런 건 전문 용어니까. 요 올드 포지션이라는 이제 변수, 그러니까 일종의 창고예요. 일종의 창고를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창고죠. 그 창고 사이즈는 지금 롱이라는 지금 함수 그 데이터형을 썼는데, 좀 크게 사이즈를 잡은 거예요. 이 사이즈의 창고 사이즈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른데 제일 작은 게 지금 뭐 캐릭터형, 차형이 되겠고, 그다음 뭐 인트형 많이 쓰고, 그다음에 그 인트형보다 큰게 지금 롱형이거든요. 이 롱형을 지금 잡아놓은 건데. 요게 아마 이제 32비트 정도 아마 할당을 할 거예요. 요거보다 더큰게 이제 플루트형, 더블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요거는 참조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 이제 초기화되는 부분, 셋업 부분 한 번만 실행되는 거죠. 그다음에 루프 요건 이제 계속 실행되는 거죠. 요 루프문을 이제 계속 돌면서 아두이노가 동작을 할 건데 어떤 동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창고를 좀 크게 잡았죠, 롱으로. 왜냐면, 요, 뉴 포지션이랑 올드 포지션이랑 같은,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창고는 아닌데, 같은 의미로 쓰는 거죠. 이 엔코더의 어떤 데이터를 잠시 동안 저장해 놓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라서,
같은 지금 데이터 형변환을 써줬거든요. 롱으로. 얘는 뉴 포지션이죠. 사실 이번 시간의 핵심은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 엔코더 라이브러리를 지금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지금 여기 마이 엔코더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마이 엔코더를 여기서 할당한 거예요. 요거요. 요걸 할당해서 지금 여기다 쓴 거거든요. 이 마이 엔코더라고 안 쓰고 그냥 ENC라고 쓰면은 여기도 ENC로 바꿔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편하게 기본 값으로 해서 쓸게요.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데 어떤 기능의 동작을 쓸 거냐면, 이 엔코더의 리드라는 어떤 동작을 쓰겠다. 그 동작을 써서 리드라는 동작을 해서 나온 데이터 값을 new 포지션에 저장하겠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이 엔코더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 신호 값을 저 new 포지션이라는 요 지금 창고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예요. 창고에다 저장을 할 건데 요거를 이제 돌릴 때마다 저 new 포지션이 이제 데이터가 바뀌겠죠.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사실 어쩌면 핵심 아니면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올드 포지션이랑 new 포지션이랑 비교하는 거거든요. if 우리 영어로도 if가 만약이잖아요. 똑같대요. 이 시연어인데 만약 뉴 포지션이랑 올드 포지션이 같지 않으면, 요거 지금 중요한 건데, 사실 같으면은 요걸 쓰거든요. 얘 같으면, 요거 일종의 그 저희 수학이랑 산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 같으면은 요거 쓰는 거고, 같지 않으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올드 포지션, 지금 현재 초기 값은 마이너스 999죠.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올드 포지션, 물론 같을 수도 있겠죠. 반대 방향으로 999번 돌리면 같을 수 있는데 뭐 초기 값으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올드 포지션이나 지금 현재 엔코더를 돌렸을 때그 데이터 값이랑 같지 않으면 이 함수 이 if문 안에 있는 요두 개를 실행하는 얘기고 저 뉴 포지션이랑 올드 포지션이 같으면 이제 그냥 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거 실행 안 하고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뉴 포지션이랑 올드 포지션이랑 같지 않으면 이거 두 개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라. 계속 그럼 뉴 포지션을 읽어보겠죠. 어쨌든 뭐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뉴 포지션을 지금 현재 읽어온 뉴 포지션 엔코더 값을 올드 포지션에 넣고 그뉴 포지션을 시리얼 포인트로 출력하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일단 당장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두이노 꽂았는데 제대로 잡혔는지 시리얼 포트 보고요. 아두이노 저희 우노 쓰는 거죠. 아두이노 우노. 여기 아두이노 우노가 있고 지금 제누이노라고 돼 있는데 제누이노? 제누이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저게 이제 일종의 지금 얼마 전부터 시작된 잠깐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부터 시작된 아두이노 진영의 좀 싸움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인가 어디 영국인지 미국인지 내에서는 미국 내일 거예요. 미국 내에서는 아마 아두이노 우노만 사용 가능하고 그외 지역에서 아마 제누이노인지 제누이노로 지금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뭐 라이센스 문제니까 아마 조만간에 정리되던가 하겠죠. 지금 두개 진영인데 아두이노 CC랑 지금 아두이노 SRL이라는 두 진영인데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요 파트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한번 실행을 해보고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고라고 뭐가 잠깐 떴는데 제가 라이브러리 설치 많이 해서 문제되는 거고요. 지금 프로그램 저장 공간 9% 쓰고 있죠. 전역 변수는 11%. 요게 전역 변수예요. 요것들이 전역 변수인데 11%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컴파일 문제 없으니까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완료됐네요. 저희 어차피 시리얼 통신으로 환경할 거니까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볼게요. 시리얼 모니터를 켜보면 지금 보이시죠? 베이직 엔코더 테스트 지금 0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제가 엔코더 돌려볼게요. 오! 0, 한번 한칸 돌렸거든요? 한칸 돌렸는데 지금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올라갔어요. 8, 한 칸에 이제 4개씩 올라가는데 여기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은 반대로도 한번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엔코더가 돌아가는 걸 숫자로 표시해 주거든요. 지금 4개씩 증가하긴 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이거를 사실 이용하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이 엔코더의 이제 숫자에 증가하는 거를 체크를 해서 어떤 속도를 알수 있고요. 이 엔코더 회전하는 속도. 사실 요 엔코더랑 이제 모터랑 연결해서 이게 붕 하고 막 돌아가면은 숫자가 막 증가하겠죠. 그 숫자의 증가하는 어떤 성향을 보고서 속도를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칸 돌아갈 때 보니까는 대략적으로 한뭐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15도? 10도 정도 되는 건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이제 각도도 사실 숫자의 상태를 보고서도 알 수도 있겠죠. 요 각도를 숫자의 상태를 보고서도 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요 엔코더를 통해서 알수 있고요. 사실 요거를 이제 좀 많이 쓰는 게 어떤 모터제어 쪽에서 모터의 어떤 회전 속도, 그리고 사실 로봇 같은 거 이제 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징징 움직이잖아요. 징징 움직이는데 이 로봇 팔의 어떤 모터의 위치, 그러니까 위치 제어를 하거나 속도 제어를 할때이 엔코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오픈루프 시스템, 아니 피드백이 따로 없어요. 그냥 전원 넣으면 붕 하고 그냥 모터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이 엔코더를 연결을 해서 이제 붕 돌아가는 모터의 엔코더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숫자나 이제 펄스를 통해서 그 모터의 속도나 현재 위치를 각도를 좀알 수는 있고요. 얼마나 이제 조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도의 이제 어떤 정밀도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겠죠. 물론 이제 엔코더도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리고 이 엔코더가 사실 가격이 되게 비싸요. 이게 정밀도가 올라가면 가격이 되게 비싼데 그거를 좀 대체해서 사용되는 게 모터 중에 스텝 모터가 있습니다. 스텝 모터가 있는데 그거는 오픈루프 시스템이에요. 펄스를 하나 주면 정확한 각도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펄스 하나 주면 많이 쓰는 게 이제 1.8도 움직이는 그런 스텝 모터를 좀 많이 쓴다던가.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각도 조절이 되죠. 위치 상태를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초기 값은 모르지만 근데 펄스를 하나 줬을 때 1.8도가 움직인다. 뭐 이런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 3D 프린터 가격이 엔코더 달린 DC 모터보다 싸요. 그래서 그 3D 프린터에 스텝 모터가 많이 사용됩니다. 당연히 전원 껐다 키면 초기 위치로 돌아간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지만 스텝 모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고요. 뭐 이번 시간에는 뭐 간단하게 요 엔코더를 좀 해봤는데 뭐 사실 별거 없죠. 뭐 라이브러리를 계속해서 이제 제가 가져다 쓰면서 그거를 좀 익숙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지금 강좌 많이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쓰는지는 아마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뭐 라이브러리 인터넷으로 이제 구글링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 구글링 한 거에서 무조건 이제 라이브러리 찾는 법도 말씀드렸죠.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관리에서 먼저 이제 요거는 아두이노 툴에서 먼저 지원해주는 거니까 아두이노 IDE에서 지원해주는 거고 없으면 이제 구글에서 찾아서 다운로드 집으로 집 파일로 다운 받은 다음에 여기서 라이브러리 추가를 눌러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방식. 이렇게 라이브러리 추가한 다음에는 가서 예제로 가서 처음 예제에 기초 예제를 불러오면 그 기초 예제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이제 내가 원하는 데 입맛에 맞게 좀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사용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뭐 4씩 증가하는 게 있는데 한칸 돌렸는데 4씩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New 포지션에서 올드 포지션 여기서 나누기 4를 해버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 컴파일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 처음에 엔코더 값에서 읽어온 게 이제 4씩 증가했으니까 읽어오는 순간부터 나누기 4를 해버리면 이제는 1씩 증가하고 1씩 감소하는 그런 게 되게 가능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0부터 시작했고 뭔가 제대로 안 되는 듯한 느낌이 7, 8, 9, 10, 11, 12, 13, 14.
0, 1, 2. 아, 처음에 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8, 9, 10, 11, 4, 5, 6, 7.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행 모니터 켜서. 0, 1, 2. 아, 잘 되네요. 뭐, 엔코더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신호 문제. 아니네. 지금 가끔씩, 여러 번 돌려서 그런가? 뭐, 일단은 제가 돌리는 것만큼 지금 되긴 했거든요. 한칸 돌리면 하나씩 감소하는데, 나누기 4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4개씩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767이 나왔는데, 좀 신호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선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일단은 뭐 정상적으로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네요. 숫자 증가하는 걸 이용해서 이 엔코더가 얼마나 돌아갔는지 이런 것도 알수 있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건 이제 소스 코드는. 어차피 베이직 소스 코드니까 별거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그 페더라님 지금 끝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뭐 별거 없는 방송이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 뭐 다음 강좌에서 좀 다뤄줬으면 한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 뭐 그런 거가 따로 없으시다면 다음 강좌에는 요 초음파 센서 모듈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리 측정하는 센서고요. 어떤 식으로 거리를 측정하느냐면 이름 그대로 초음파를 한쪽에서 내놔서 다른 한쪽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 초음파가 이제 음속이죠, 음속. 그 음속을 측정을 해서 거리를 대략적으로 환산하는 그런 기능의 센서가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고요. 이번 시간에는 뭐 여기까지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계획대로 이제 30분 안에 끝났네요. 원래 이론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론이 좀 지루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실습을 하는 쪽으로 좀 많이 준비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좀 실습하는 거 위주로 좀 준비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따라하는 식으로 하는 거라서 실습, 뭐제 생각에는 사실 이론을 알면 좀 응용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아무래도 실습이 더 재밌으니까, 그 실습 위주로 하는 거 위주로 앞으로도 해볼 거고요. 뭐, 강좌 좀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새로 또 준비하는 게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거든요. 라즈베리 파이, 뭐, 저도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요것도 이제 겸사겸사해서 시간 될때 한번 강좌를 시작해 볼게요. 라즈베리 파이는 아두이노 8비트, 라즈베리 파이는 좀더 고성능의 32비트가 되는데, 뭐 잠깐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 이런 거 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라즈베리 파이인데, 요 마크가 좀 유명하죠. 라즈베리 파이. 요거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이것저것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요거 지금 한번 재미 삼아서 다뤄보고 있는데, 지금 사이즈는 지금 비슷해 보이는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한 10,000원 위아래고, 라즈베리 파이는 이제 30불대. 거의 국내에는 40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4만 5천 원? 4만 원대 정도 되는데, 요거는 32비트. 굉장히 고성능이죠. 카메라나 어떤 영상 처리, 뭐 기타 등등 사용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 날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 센서 준비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